조그레 TV. 안녕하세요. 조그레입니다. 오늘은 코딩키를 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코딩키는 스마트키와 다르게 버튼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사용감에 따라 고무가 마모되어 사진처럼 마모되곤 합니다. 회사 분기찾기인데요. 마모된 버튼을 바꿔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고무를 떼어낼 도구와 순간접착제, 그리고 새 고무입니다. 먼저 기존 폴딩키에 마모된 고무를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폴딩키의 차종과 사양에 따라 버튼의 수와 배열이 다르니 자신의 차량에 맞는 타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폴딩키를 전체 교체하려면 3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고무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배송비까지 3,8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고무를 제거하고 티슈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새 고무를 끼워 넣으면 되는데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무가 마모되신 분들은 폴딩키 전체를 교체하시는 것보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고무만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그레였습니다.